안녕하시죠. 원시연합입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. 언제든지 가끔 그런 수가 있어요. 뭐냐면 갑자기 꼭 그려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. 예, 그래서 그때는 제가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. 좀 스케치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. 근데 이분은 또 꽤 승낙을 해주신 거였어요. 그래서 지금 스케치를 합니다. 원래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. 미인은 외롭다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아주 옛날 말이죠. 미인이 외로울 리가 없죠. 그리고 항상 미인은 어디까지나 모든 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게 되죠. 그리고 머리 색깔도요, 이렇게 아주 진한 색깔이 아니고 갈색이면서 뭐라 그러죠? 뭐 이런 머리 색깔 잘 모르죠. 제가 블론디도 아니고 갈색 아이보리색 비슷하면서 거기서 은빛이 조금 나는 그런 좀 귀한 머리 색깔이라고 해야 되네요.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별명을 제가 저 막 정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데 원더우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. 그랬더니 괜찮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더우먼으로 하는데 그냥 원더우먼 그러면 지금 나이가 좀 들어 보이니까 귀여운 원더우먼 어떨까요? 지금 저기 아가씨 정도 소녀처럼 저는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로 보여요. 그래서 우먼 그러면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원더 우먼이긴 원더 우먼인데 참 이름 짓기 힘드네요. 머리결도 어렵습니다. 여기 와서 회도를 치면서 한번 또 감겼네요. 이렇게 꼬리 쳤습니다. 아주 재밌는 머리입니다. 머리 그리면서 시간 다 가질 것 같습니다. 세밀히 한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를 해놔야 될 것 같네요. 종이도 부족해요. 이쪽 견으로 가면 종이가 부족합니다.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좀 진한 색으로 처리하기로 하고요.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밝은 빛이 이쪽 창문 쪽으로 있는 바람에 머리의 전체 끝부분이 안 나타나고요. 예, 또 종이도 부족합니다. 스케치북 종이도 부족하고요. 예, 조금 진한 걸로 들어가 볼게요. 어디 갔나? 여기 있다. 예. 요 뒤쪽이 상당히 진하기 때문에 진해보게 하기는 힘들고요. 귀걸이가 있고요.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돼 있고 머리가 한번 여기서 접어졌어요. 접어지고 여기서 좀 진해집니다. 돼 있고 여기서 두 겹으로 나눠져 있고 예 재밌네요. 머리가 예 하나 둘, 셋 나눠져 있고요. 여기서도 돼 있고요. 예, 여기 와서 한 번 더 결이 납니다. 싹 궤도를 치면서 여기서 어둡게 나오다가 이렇게 펼쳐 나오죠. 그리고 잔머리로 해결되고 여기도 이렇게 논아집니다. 살짝 논아지면서 이제 스케치북이 부족합니다. 여기는 이제 땡땡이 모양의 옷입니다.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됐습니다. 와, 잘 나왔어요. 예, 전 여기서 조금 수정해야 되겠네요. 이렇게 됐고 귀걸이 있고요. 예. 자, 그러면 이 귀여운 원더우먼님을
사인이죠. 장구야, 오늘 며칠? 오늘은 4월 29일 금요일입니다. 29일, 예. 아, 다른데 좀 그림이 많이 밀려 있긴 한데, 아, 이 특별히 난 이분을 더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이분을 먼저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. 특별 스페셜이죠. 예. 자, 그러면 이 영상 이 원본은 이제 그 식당에 걸어놓을 테니까 찾아가시기로 하고요. 지금 그리고 있었던 이 영상은 제 것이 아니고 원더우먼님 겁니다. 공유하셔서 카톡 같은데 딱 담아놓으세요. 그러면 지우지 않는 이상 영영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. 자, 구독해 주시라 믿고 일단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